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소면을 만들 거예요. 비빔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비빔면을 제가 쭈미랑 2인분 정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 이제 마지막 팔도 이렇게 준비해놓고 결국엔 팔도 비빔장이야. 제가 지금 방금 만든 비빔국수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프다. 진짜 배고프지? 빨리 먹자. 내가 깨소금도 뿌렸어 방금. 그러니까 센스. 깨센스. 깨센스. 야 이거. 이게 솔직히 나는 예전에 양념장을 직접 만들어 먹었는데, 근데 직접 만드는 건 괜찮긴 한데 또 너무 어려워 사실. 이 맛이 그리 안 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저거 팔도 비빔장을 샀어요. 이거 협찬 아닙니다. 샀어요. 이거 산지 사고서 먹은 지 꽤 됐는데 드디어 영상을 제대로 찍네. 저희 가끔 이렇게 먹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제 맨날 안 찍다가 여기 골뱅이 그 또 넣으면 맛있잖아. 응, 그치. 골뱅이 넣어서 먹으면 맛있지. 골뱅이 소면 해 먹었었거든요. 맞아, 맞아. 골뱅이 소면 진짜 맛있어요. 먹어봅시다. 네. 양도 딱 적당하고 좋다. 이게 양이 많아 보이는데 많은 게 아니야. 아 그래? 되게 많아 보이는데? 내가 더 많아 보여 오빠. 나 지금 방금 한 입 크게 먹었어. 그래? 젓가락질이 잘 못해요. 아니 이 젓가락이 이상한 거야. 포크로 먹을래? 그래. 요즘 저 젓가락질을 다시 연습하고 있어. 물 쏟지 않게 조심해. 야, 너가 먹을 게 없어. 미안해. 아마 영상으로 보시겠지만 저희 집에 지금 잠깐 강아지가 와 있어요. 펫시터. 지금 한 3박 4일 펫시터예요. 그죠? 맛있어. 역시 이 맛은 사야지 맛이 나는 거야. 이거 이제 비빔장이 이거 좀 더 몇 개 나오면 더 맛있을 수도 있겠다. 이건 딱 보통 맛인 것 같아. 그럼 연두를 넣는 게 어때? 왜? 안 돼. 왜? 그건 국물용이잖아. 그래? 그 이런 비빔국수를 만들 때는 무조건 그런 야채가 필요해. 왜냐면 야채가 없으면 씹는 맛이라고 해야 되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없으니까 식감이 부족해요. 그치. 그냥 물컹물컹한 느낌밖에 안 날 거란 말이야. 심심하지? 사실 이거 비빔국수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숙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숙주나 아니면은 양배추, 콩나물, 양배추 넣었어. 그러니까 양배추랑 숙주를 많이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 그치. 좀 아삭아삭하게. 콩나물은 콩나물 맛이 너무 많이 나니까. 맞아 맞아. 숙주는 맛이 잘 안 나잖아. 콩나물은 그냥 생콩나물 말고 살짝 삶은 콩나물.
아, 그렇지,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맵고 고소하게 잘 만들었까? 응? 팔도 비빔장을 만든 데가 팔도잖아. 응? 팔도? 팔도가 어딘데? 이거 만든 회사. 아. 난 또 지역 이름인 줄 알았어. 거기가 원래 이렇게 액체 스프 종류를 되게 잘 만드는데 노하우가 많잖아. 팔도비빔면도 80년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최초였대. 액체로 나온 게. 진짜? 나는 아직까지 비빔면은 팔도인 거 같아. 잘 다른 거 잘 안 먹어봤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아예 못 먹을 수도 있어. 저는 이제 그냥 조금 먹으니까 먹는데 내 생각에 오빠는 매운 맛을 늦게 느껴. 뒤늦게 막 맵다고 하잖아. 확 오지? 응. 난 매운 맛을 금방 느끼고 강도는 똑같이 오는 것 같아. 맞아. 오빠랑 나랑. 나는 좀 매운맛의 강도가 확실히 느껴. 엽기 떡볶이든 그런 거 먹으면 초반에는 잘 먹어. 전 초반에 진짜 매워 이러다가 그냥 중간에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집어 먹는데. 난 먹다 기절하잖아. 안 매운데 안 매운데 하다가 갑자기. 진짜 그 순간적으로 오는 그 매운맛이 한 5초 안에 와. 5초 안에. 순간적으로 그 매운맛이 진짜 5초 안에 한꺼번에 오니까. 그게 너무 웃겨. 안 맵다고 하다가 맵다고 하는 게 너무 웃겨. 많이 가져갔다 주면 고마워. 이 정도면 됐지? 응. 야채도 좀 가져가. 됐어? 야채랑 먹어 맛있지. 이게 나중에는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냥 잔치국수를 한번 해줄게. 맛있겠다. 그냥 잔치국수 괜찮겠지? 애호박 있으니까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냥 잔치국수 국물만 내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멸치국물이랑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간장으로 간을 하나? 뭐 그런 거지. 국간장 그런 거랑. 제가 요즘에 제가 요리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계속 요리만 만들어요. 너무 좋아. 맛있어. 자기 외국에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잖아. 거의 뉴질랜드 갔을 때도 이제 저희가 숙소를 다시 예약해야 돼가지고 다시 예약해서 막 백패커스 막 이런 데 갔었어요. 그런 데서도 요리하는 걸 좋아했어. 우리는 사실 갈 일 없었는데, 그지? 덕분에 그런 유스 호스텔? 그런 걸 경험했잖아. 괜찮은 것 같아. 혼자 여행하기? 갑자기 그런데 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그치? 갈 수 있을 거야. 뭔가 그런 데가 우리나라에도 있나? 응? 유스 호스텔 같은 거? 당연하죠. 그래? 응, 있겠죠. 아, 몰랐어. 펜션 이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없어. 그게 공동으로 관리하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게 있나? 그치. 그렇게 다 같이 묵을 만한 게스트하우스처럼. 아무튼 나는 그때 그런 시스템을 처음 봐서. 네일로 갔을 때? 자기랑 뉴질랜드 갔을 때. 아, 뉴질랜드 갔을 때? 네일로 갔을 때도 그런 거 없었어. 아, 그래요? 그냥 게스트하우스가 가정집에. 그런 식이지. 빈 방에. 하긴. 맞아. 그런 거 그냥 있을 거야. 없진 않을 거야. 분명히 있긴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주방은 우리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유스 호스텔 같은 거는 주방이 공용이니까? 공용이잖아. 그 우리나라 게스트하우스는 주방이 우리 게 아니고 주인이 이제 아침에 밥 해주는 공간? 그런 거 밖에 못 봤어. 제가 내일로도 안 다녀봐서 한 번밖에. 한번 가고 난 네일로가 안 맞다고 딱 느꼈어. 너무 심심했거든. 저는 혼자 가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응. 혼자서 사색을 즐기는 느낌이 아니라
수다 떨고. 전 절대 여행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느꼈으니까 다행 아니야? 안 그랬으면 나 혼자 여행을 로망이 있었겠지, 혼자.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 하는데 혼자 여행을 하면서. 가봤더니 재미 하나도 없더라. 내가 혼자 여행을 되게 좋았는데. 아니,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계속 핸드폰에다 막 사진 쏘는데, 룰루는 왜 혼자 왔지 생각이 들더라고. 이럴 거면 혼자 오는 게 아니잖아. 내가 본 거를 계속 누구한테 보여주고 같이 느끼고 싶은데, 뭐 입에 거미줄 칠 것 같고, 막. 말하고 싶고. 막, 그 내가 먹고 싶은 데는 다 2인 이상이야.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 뭐 갈 수는 있지, 혼자 먹는다고. 한 2인 이상 시켜야 되는데? 뭐 그런 데도 있긴 많지. 그래가지고 그런 거 못 먹는 것도 너무 속상했고, 그리고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진 찍어줄 사람은 구하면 되지. 근데 막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해달라고 하기 힘들잖아. 본인도 찍어주는 거. 아니 한 번 이렇게 나를 찍어주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마음에 안 든대. 그걸 말하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아 이것도 추억이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야. 혼자 여행하면 내가 사진 못 찍, 그거 사람이 못 찍어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게 아닌데 하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구도를 딱 잡아주고 딱 이 상태로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잖아. 그치. 보통 여기서 누르시면 근데 나 혼자면 그럴까? 딱 요 자리에서 딱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주세요. 핸드폰 그대로 옮겨놓고서 사람도 잡으라고만 하고 이렇게 누르라고 하지 보통. 뭔지 알지? 뭔지 알겠어. 이게 두 명이면 그러겠는데 민망해서 못하겠어. 아무튼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가면 또 사람들이랑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사람마다 차이인 것 같아. 나는 대화를 하면서 힘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스타일인데 쭈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 거죠. 쭈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는 편이고 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얻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거기 파티를 한다는데 저만 안 간다고 하면 뭔가 안에서 이상해 막 뭔지 알지? 그래서 뭔지 아 별로 안 참여하고 싶은데? 일단 참여한다고 해야 돼. 나도 밥 먹어야 되고 그치 하면 역시나 사람들은 내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있고 각자 다 자기 말만 하고 원래 그런 거야. 어 그러면 막 이 대화는 누구를 위한 대화며 원래 그런 거야. 난 그게 너무 힘들었어. 다 각자 모두가 모두에게 관심 없고 본인 얘기만 해. 근데 그게 여행자의 특징인 거 같아. 아, 맞아. 그게 여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지. 그리고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 안 하면 또 무슨 재미로 해. 그치. 그래가지고 아무튼 나는 혼자 여행보다 같이 여행이 좋은 거 같아. 얼른 드세요. 내 고집은 그만 여행하자. 아 진짜 너무 싫어. 아니 그게 아니고 가다가 너무 피곤하면 이제 내일 보고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오빠는 죽어도 가야 되는 곳이 있는 거야. 아니야 꼭 그런 느낌은 아니야. 약간 서운해 내가 안 나간다 하면.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 체력도 다 되고 하는데 못 나가니까 얼마나 좀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난 체력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그러니까 체력을 길러야지. 알았어. 그래서 가끔 오빠랑 여행 가면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야 돼가지고 밖에 헬이야 헬. 진짜 이게 사람마다 차이다. 아 아무튼 이거 잘 먹었다. 전 다 먹었습니다. 야채 조금 남았는데 다 먹을게요. 잘 먹었습니다. 예!